2021 대입 상담 캠프, 이번에는 경성대 곽수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학년도 경성대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2022학년도 경성대학교 수시 모집에는 주요 전형이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교과 전형으로 내신 성적을 주로 반영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100%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계고 교과 전형이 있고요. 일반계고 교과 전형은 경성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전형은 일반계고 면접 전형이고요. 일반계고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100% 반영하여서 5배수 학생을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면접을 10% 반영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전형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학종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우선 1단계에서 여러분들 생기부를 바탕으로 종합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서 1단계에서 5배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배수 학생들은 2단계에서 30% 면접을 반영하여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실적 전형이 있는데요. 실기실적 전형은 예체능계의 실기 전형과 그리고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성대학교 수시 모집에는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전형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성대학교 면접 전형을 잘 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경성대학교의 주요 면접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인 일반계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계고 면접 전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100% 반영하여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1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10%의 면접은 주로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공 전문성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학업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인성 면접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모두 준비를 잘 하시면은 잘 볼 수 있는 면접입니다. 또한 우리 경성대학교의 수시 자료실의 입시 홈페이지에 전년도 기출 문제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일반계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인성 면접 문항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인성 면접의 문항 인성 면접 문항의 유형이나 패턴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면접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기 전에 생기부 기록이라든지 활동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과가 신입학으로 모집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대 모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성대학교에서 이제 학제 전환이 되면서 올해부터 약학과 신입학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를 주고 있는데 우선 이제 수시 모집에서 약학과 정원 내 전형에서는 이제 일반계고 교과 전형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에서 각각 15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외에서는 조소특층 전형,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에서도 모집 정원이 있으니까 꼭 지원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학과가 있는 모든 전형에서 교과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과목을 모두 반영하여서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학과가 있는 모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3개 영역 합 5이고요. 수학은 기하,
미적, 택 1 하셔야 되고요. 과학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제한이 있고요. 일반계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성대 입학을 희망하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틈새 전략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성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전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전과 제도가 3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과 제도는 본인이 입학하여 소속한 학과나 학부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혹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진학 가능한 학과를 보시고 입학하셔가지고 열심히 학과 생활을 하셔서 2학년부터 전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학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과가 안 되는 학과나 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수시 전형에는 다양한 전형이 있고 전형마다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와 그리고 전형 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 경성대 입시 결과가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경성대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많은 학생들이 경성대학교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진정한 역세권 대학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경성대학교는 부산 지하철 2호선에서 도보 2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의 이점 때문에 부산 시내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경남 지역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 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 그리고 학사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또 재밌는 대학생활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셔야겠죠. 그래서 경성대학교는 교통의 이점을 잘 살려서 서면과 광안리가 모두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한 대학생들이 또 열심히 놀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성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곽수정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